104원, 101동 304원입니다.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신발장, 현관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아침이라서 집이 빨래, 엄청 빨래. 작은 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방에서 바깥에 보면 저 102동이 보입니다. 작은 방, 이렇게 쭉 나가면은, 여기가 화장실이 됐습니다. 화장실, 여기가 샤워실. 자,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네. 거실은 크고 좋은데, 거실은 저기서 크고 좋아요. 올라가는데,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크고 좋아요. 밝고. 자, 거실이 이렇게, 에어컨 여기 달려있고, 아침에 햇빛이 잘 들어오네, 거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큰 방이 이렇게 되어있고, 큰 방에 에어컨 달려있고, 큰 방 앞에 이게 경치가 좀 없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짜놔놨네. 붙박이장이 짜놓으니까 좋네. 이 붙박이장이 멋지네요. 거실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짜놓으니까 아주 좋네, 거실 붙박이장이. 좋습니다, 이 붙박이장이. 붙박이장 아주 잘 짜놨습니다. 거실이 쓸만하네. 집이 밝고, 아침이라서는 집이 되게 밝아. 근데 이제,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 복층이니까. 자,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 복층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복층이, 저 올라가는 높이 정말 잘 해놨죠. 자, 복층 한번 올라가 들어가 봅시다. 이게 자, 복층이 작은 방이야. 방도 되게 커. 작은 방 복층이 저쪽편에. 바로 이게 동대문 공원. 산이야, 산. 동대문. 바로 소나무도 보이고. 자, 복층에서. 복층이 되게 밝아. 이게, 자, 304호. 올라가자. 복층에서 올라가면 이게 자기 거야. 이게 전부. 이 땅 막혀있죠. 막혀있는 옥상이 저 옥상 앞에 보이죠. 옥상. 이 옥상이 자기 거라. 나중에 이걸 터고 올라간다니까. 이거 복층은 쓸모가 있어. 단, 밝고 좋은데 전망이 좀 시원찮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 집은 밝고 좋아요. 화장실도 두 개고 잘 짜놓고. 자, 여기 좀 앞에가 좀 가리스글 때 다른 거는 뭐 조건이 되게 좋습니다. 부엌 조금 약하고 대신 복층이 너무 괜찮아요. 자, 보세요. 현관에 붙박이장 해놔놓고 작은 방. 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체로 쫙. 작은 방에 이걸 안 봤지. 이건 냉장고 자리고 냉장고대로 작은 방에 들어가면 이제 이 작은 방이 이제 베란다입니다. 나비엔 베란다 있고, 이 방은 산이야, 산. 공기 하나 끝내줘 버려. 산이야. 이 등산하는 공원 산이야. 공기 하나 끝내줘 버려. 자, 진공공이었습니다.